사랑에 빠지셨네요 그냥. 저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은 무엇인가? 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모의 여성 게스트분 4분과 패션 크리에이터 6분을 모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남성분들이 데이트룩을 위한 코디를 한벌 준비했고요. 한 가지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입고 스타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스타일을 입었을 때 과연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매력도가 바뀔지, 높아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겸 배우 겸 유튜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겸 일반인 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오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황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팅 자리다 보니까 꾸민 느낌보다는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신발도 시니커즈를 신었고 안경도 캐주얼하게 써봤습니다. 너무 안 꾸미면 좀 그러니까 셔츠도 같이 입었고 평소에 좋아하는 가디건으로 크롭하게 레이어드한 느낌도 줘봤습니다. 평소 스타일이랑 얼마나 달라요? 거의 흡사한데 TPO 따라 많이 지켜서 소개팅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렇게 입는 건 오랜만에 입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망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 4점? 근데 너무 많이 떨려서 못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반전 매력으로 개성 룩을 할 때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9점? 제 개성 룩은 자신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점수 한번. 나는 약간 저런 가디건 룩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가디건 패티시 있거든요. 아시죠? 저는 안경 패티시. 저도 안경 패티시 있어요. 빅시크 룩 유행인 거 알죠? 너무 좋아. 공개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5.5. 어? 그냥 짜잔. 오! 오 최고점! 최고점!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댄디? 점 1도 뿔테 때문에 플러스다. 효정님 생각보다는 점수가 6점. 안경은 좋았는데 약간 셔츠가 더 긴 게 차라리 가디건이 좀 더 길었으면 그게 너무 캐주얼해 보였다. 아. 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룩이랄까? 사실 지나가도 모를 것 같은 룩? 딱히 임팩트가 있진 않았다. 어떡해? 아니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 공감 가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남성분. 스타일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통 흰색 셔츠는 남자분들 많이 입는데 근데 흰색 셔츠만 입으면 좀 심심한 룩이니까 이런 유넥 가디건을 이용을 하면 바로 데이트 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바지랑 신발을 브라운 톤온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초록색으로 고르셨나요? 여자분들이 화사한 색깔들 많이 입으시니까 맞춰 입는 게 이런 톤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색깔을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벚꽃이 필 때 보러 가면 나무가 될 수 있는 내가 너의 나무가 되겠다. 나무 벚꽃이 되면 되는 거네. 평상시 스타일과 차이가 많나요? 많지는 않은데 초록색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어서 원래 그러면 좀 컬러 포인트를 많이 쓰세요? 네, 포인트를 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 같아서 나름의 긴장은 했습니다. 벚꽃 피는 계절이니까 여자분들이 화사하게 입으니까 오히려 톤을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엔 4점? 그러니까 오히려 색깔을 이렇게 주는 게 부담일 수 있게 블랙이나 화이트가 전혀 잘 안 보이니까 여자분들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아하실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봄인다. 봄. 진짜 봄 느낌 완전 나지 않아요? 옷 보니까 확 난다. 나무 컬러 입으셔가지고 저 약간 벚꽃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정이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8.5! 오! 그거보다 높다. 오! 6점! 오! 8점 쉽지 않은데 정민 씨 제가 알거든요. 저는 컬러를 쓰셨다는 게 일단 마음에 들어요. 남자분들 거의 다 무채색 위주로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니트 패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현정님은 점수 좀 낮아진 것 같던데. 바지 색 컬러가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딱 첫 만남 자리잖아요. 근데 확 이런 느낌은 없네요. 그래도 효정님 8.5.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준다 그 포인트에 좀 꽂혀가지고 만약에 남자친구랑 같이 벚꽃 사진 찍었는데 난 화사한 거 입고 남자친구 이걸 이렇게 입으면 잘 나올 것 같은. 저도 그 딱 한 말 듣고 패션에 스토리가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좋습니다. 그럼 다음 남성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제일 실패 없는 블랙으로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스터드 달린 신발 벨트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미인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떨리네요.
손을 떨고 있어요 지금. 어, 네. 이 성형에 가까운 분이 계실까요? 아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줄까 못하겠어 말을. 평소 스타일도 포인트 있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돋보이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해서. 편정님의 약간 글리터 포인트랑 아, 이거 맞아. 집에 포인트 되는 신발이 이거라서 보통 슈즈에 포인트를 많이 넣으시니까. 옷에서 스타일링 하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신발이에요? 아니요 저는 가격 오늘 착장 1500짜리 롤렉스. 네. 안경도 되게 고가 같아. 아 이펙터라고? 한 6-70만원대? 나는 가격이라고 하시길래 가성비 따지는 건 줄 알았어. 최저 할인 받고 막 쿠폰 넣고 저도 아니 그 너무 이쁘셔가지고 긴장이 너무 심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안 이쁘면 안 떠는데 이뻐가지고 떨었어요. 높게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유머를 좀 던지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두분 중에 한 분은 저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가 만약에 패자라리시면 매력이 더 올라갈 것 같고 패알못이면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 취향이 다르구나. 역시 신발의 비즈? 카우보이 같달까? 신발 빼고는 남자친구 그대로 입어줬으면 좋겠다. 신발만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으면 10점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고 가디건이랑 바지 핏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나미 룩인데 모나미 룩이 아닌 신발에 되게 점수를 높게 주는 이유도 되고 낮게 주는 이유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나미 룩인데 포인트는 또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고 제가 또 안경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봄이니까 화사한 톤의 셔츠랑 바지랑 매치했는데 소개팅 자리니까 조금은 톤을 다운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회색 가디건을 얹어줬습니다. 아 근데 뿔테도 자세히 보시면 브라운 톤이거든요. 시계 브라운이랑 벨트랑 이제 악세사리는 오 디테일 미쳤다. 오 근데 안경 아래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눈만 안 비비면 정민 씨 표정이 밝네요. 아. 인사하고 나가주시면 점수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는 감사하다고 안 하셨잖아요. 저요? 아, 저 계속 했는데요? 저기요. 저 계속 했어요. 아니, 이게 점점 사람을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짝 긴장됐어요. 그래도 제가 어제 되게 고민하면서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7점 이상. 오, 감사합니다. 7점 이상. 제가 매력 포인트가 보조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막 일부러 좀 웃었거든요. 그게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성분들이 그렇게 자주 입진 않는 아이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좀 더 입고 싶어하는 옷을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민 씨 먼저. 네. 하나, 둘, 셋. 오. 오. 볼테가 거의 이전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오. 너무 낮아졌네. 그 옷핏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아, 옷핏이 별로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가디건도 좀 길잖아요. 그 대바지에 벨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외모 이상형이 점수에 포함이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저 보조개 되게 좋아요. 다음 남성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니까 색감 있는 밝은 핑크 셔츠에 캐주얼하게 밝은 와이드한 데님에 운동화 신어주고 단정한 느낌 주고 싶어서 넥타이 매주고 가방이랑 안경으로 포인트 줘봤습니다. 김희님은 혹시 평상시 입는 스타일과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 좀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좀 제 개성이 많이 들어간 코디를 자주 입긴 해요. 지금도 좀 힙함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지도 막 끄실리고 저 청소룩이거든요. 바닥 청소룩. 들어가시면 점수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뭔가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요? 네.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오. 오 엄청 많이 떨렸어요. 엄청 떨렸어요? 아, 하기 전부터 약간 떨리셨나요? 네. 아 제가 패션을 좋아한 지 오래돼서 좀 계속 과하게 이렇게 점점 입다 보니까 이런 무난한 코디는 이제 잘 안 입게 돼서 자신감이 좀 살짝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평소에 입는 코디가 아니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코디는 아닌 것 같아서 한 6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점 정도? 이번에 한번 제 개성을 믿어보려고 해서 네.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6점 정도? 6점 정도? 8.5 생각 중입니다. 8.5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정님 먼저 점수. 짜잔. 오.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언니 되게 너.
오. 핑크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 내가 입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오. 거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최고점이에요. 핑크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핑크 때문도 핑크 때문인데 스타일 자체가 컬러 포인트를 잘 줬으면서도 너무 단정하지도 않고 가방이나 넥타이 이런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리신 것 같아서 센스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좀 바지는 힙한데 매치가 잘 된 느낌이었어요. 딱 현정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그쵸. 사랑에 빠지셨네요 그냥. 이대로 데이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뿔테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뿔테를 얼굴 점수가 아니에요. 잘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벚꽃 시즌에 맞춰서 작년에 유행했던 앙고라 니트를 입어봤고요. 무난한 검은색과 흰색보다는 눈에 띄는 하얀색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 흐뭇하게 말하면 원래 스타일이랑 얼마나 달라요? 평소에 입는 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난한데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씩은 있는. 머리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혼자 스타일링합니다. 진짜 떨어졌나? 눈빛 바로 모르겠네. 오늘 이 자리 오니까 떨어졌어요. 반이라도 가자라는 마인드여서 남들 다 입는 남친 룩, 미니멀한 룩 보는데 옷 잘 입는 분들이 저기 계시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4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패션을 보는 자리인데 너무 무난하게 입지 않았나. 과하지도 않게, 무난하지도 않게 꽃을 뒀었는데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한 4점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둥한 매력을 보여줬으면 상반되는 이미지라서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룩 두 가지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도 코디의 일종이죠? 벌써부터 느낌이 좋아. 벌써부터 짠! 야! 첫 번째가 불리해요. 오, 최고점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최고점! 큰일 났어. 죄송해. 주관적인 취향인데 화이트 팬츠를 안 좋아해요. 핏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효정님은 점수를 외모 점수가 들어가나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단정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저 와이드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이고 머리도 되게 단정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보아님은 8점. 뿔테 안 끼셨거든요. 그래서 8점. 뿔테 꼈으면 10점인데. 그쵸. 바지 통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최고점인데요. 제가 니트를 진짜 좋아해요. 남자친구가 니트 입었을 때를 되게 좋아하고 앙고라 포인트를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스텔톤 컬러 포인트를 좀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남친룩 코디는 봤고요. 본인의 개성을 담은 코디로 한번 나오실 거예요. 기대된다. 이게 오히려 점수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전 진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름은 전진이고요. 원래는 간호사로 일했다가 깡님처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서 패션 쪽으로 넘어오게 된 31살 전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김원중님 느낌 나지 않아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앞에와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다른 이미지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훨씬 좀 지적해 보여요. 근데 안경은 그대로셔가지고 좋네요. 도수 있는 거예요? 도수 없습니다. 오늘 룩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면 이번에 헨리넥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레이어드 반들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 스타일링 하실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제가 목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장점을 승화할 수 있도록 파워숄더인 제품이나 목이 원래는 좀 긴 걸로 감추는 편이기도 합니다. 체형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패션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식이 해박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하죠. 아까 31살이라고 하셨으면은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확실히 본인 스타일대로 입는 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점수 한번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아까 7점에서 올랐어요. 오! 오! 다들? 저는 사실 연상미를 더 좋아하는데 그 전에 입으셨을 땐 대학생 후배 느낌? 지금 완전 오빠 같은 그런 룩이어가지고 제가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포인트를 주면서도 또 무채색으로 입으셔서 전 완전 어디 성수동에서 에스프레소 마시고 약간 성수동 느낌이야. 정민 씨 스타일로는 너무 꾸미지 않았나 했는데 처음에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제가 지나가도 모를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알 것 같아요. 기억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그냥 셋업도 일반적인 셋업이 아니라 파워숄더고 바지 핏도 살짝 부츠컷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없단 말이에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룩인데 본인 스타일대로 잘 소화하셨어요. 소환님도 8.5점. 9.5점을 드릴 수 있었는데 레이어드를 너무 잘 하셨고 컬러감도 너무 잘 어울리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와이드 팬츠를 좀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안경이 아직 그대로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랐어요. 그럼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31살이고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드라마 PD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대박이다. PD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회사 분들이나 뭐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무... 어, 맞아. 맞아. 지금은 얘를 벗으면 약간 바다가 되는... 역시 스토리텔링! 성민님의 오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포인트는 카라 밑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눈의 밑보다는 어깨 라인이나 가슴 거를 좀 강조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내 몸에 자신 있다! 나를 봐라! 이런 느낌? F세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패션에 스토리가 있는 게 저도 F여가지고 상상력 N 아닌가요? 그럼 N이세요? 맞아요. 패션을 보고도 MBTI를 알 수 있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다면? 아까 봤을 때도 느꼈지만 다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표현하신 게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 있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딱 알 것 같았어요. 자켓이 맞아, 맞아, 되게 맞아. 핏이 있어가지고 되게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예쁜? 그래서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최고점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오, 오히려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파격 오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아까 가디건보다 지금 옷이 자신의 바디의 강점을 잘 살린 것 같고 자켓이 약간 크롭하고 하의가 약간 조금 더 길어서 비율이 좋아 보이고 컬러 매치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전에 입고 오셨던 게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앞머리도 일자로 하시고 동안이신 편이라서 조금 더 개구장이처럼 입는 게 이미지에 좀 더 잘 묻어난달까? 저도 이미지가 좀 귀여운 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더 낫기도 했고 크롭한 자켓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자켓만 봤을 땐 6점보다 낮았는데 벗으니까 오히려 더 나아서 2점을 올린 거예요. 원래 사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자켓만 바꾸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미지는 전 코디가 더 잘 맞으시는 것 같고 여기 약간 반전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럼 바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체는 패션 유튜브로 홍뚜기 채널을 운영 중인 패션 가사로바 홍뚜기였습니다. 오늘 룩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웨스턴을 많이 좋아하는데 바지가 장풀고티에라는 브랜드의 바지거든요. 위에는 사스쿼치 패브릭스라는 일제 브랜드. 너무 난잡해 보여서 하루타 로퍼로 조금 눌러줬어요. 중간에 보일 듯 말 듯 한 벨트가 포인트거든요. 뭐 하고 있는데 슬쩍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팬서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원래 좀 화려한 옷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난한 걸로 입문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튀고 싶어가지고 여자분들 부츠에 이렇게 네. 돼 있는 걸 진짜 많이 봤는데 남자 의상에도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흔하지 않은데 유니크한 아이템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잡초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자라가지고 저를 1등 오빠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신다. 솔직히 저렇게 입고 막 소심하면 조금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잘 매치가 돼서 성격이랑 소개팅이나 데이트 룩이나 그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나쳤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스타일 좋다라고 할 것 같아요. 벨트도 완전 유니크하죠? 가디건도 약간 크롭하고 잘 소화하시고 높은 점수의 이유지 않을까. 오, 7점. 전 좀 떨어졌어요. 옷은 너무 잘 입으셨는데 남자친구라고 보면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런 패턴이랑 포인트들을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합을 잘못하면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신발로 약간 눌러준 것도 너무 좋았고 코디를 진짜 잘 소화하신 것 같아서 떨어졌어요. 네. 본인 스타일엔 너무 잘 어울리신데 패턴이 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상의도 화려한데 하의도 화려하고 벨트도 화려하고 이렇게 다 화려하니까 살짝 투머치인 감이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서 본인 매력이 맞으면 화려하더라도 오히려 점수가 좀 올라갔던 것 같고 평상시 화려하지만 남친으로 입었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입는 스타일이신 거죠? 네. 빈티지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자켓하고 바지 모두 좀 워싱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했고 티셔츠도 좀 비슷한 무드로 매치하려고 노력했고 빈티지 열쇠를 조합해서 만든 키링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구두같이 보이는 운동화를 매치해서 좀 더 캐주얼함을 더한 코디입니다. 지금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켓이랑 그런 팬츠가 진짜 빈티지 제품이에요? 아니요, 저는 다 국내 브랜드 제품들인데 빈티지스러운 무드인 제품을 선택했어요. 키링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제 빈티지 열쇠를 모아놓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야무지게. 우와, 신기하다. 재현님은 취미가 뭐예요? 옷 입는 게 가장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럼 재현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 이쁘셔가지고 좀 떨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가 점수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 표정이 하나 둘 셋! 오! 유! 오! 일단 전반적으로 다 1, 2점씩 떨어졌어요. 다 무채색이니까 봄이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다 펑퍼짐하니까 그런 것도 포인트가 뭔가 살짝 아쉬운? 그 전에는 좀 화사한 느낌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락하실 것 같은 딥한 느낌이어서 좀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 원래 안경을 쓰셨다가 벗으셨어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경 쓴 남자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전 룩이 좀 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21살 대학생 이기민이라고 합니다. 시크한 느낌으로 올블랙으로 입어줬고 약간 상남자 느낌 내고 싶어서 야, 앞머리 시원하게 좀 깠습니다. 오늘 룩에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전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태어? 기민님, 나중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저를 좀 알린 다음에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지금 반응이 다들 장난 아니에요. 그럼 기민님, 끝으로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핑크 셔츠 입고 계셨고 블랙으로 바뀌었는데 점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님 먼저 한번 공개할게요. 오! 올랐어요! 제가 아까부터 핏에 꽂혔는데 핏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체는 약간 슬림한데 하의가 허리 부분을 딱 잡아줬는데 펑퍼짐하니까 그 핏이 유니크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오! 엄청 오르셨는데? 맞아요. 전에 거는 제일 낮았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으면 좀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효아님은요? 오! 똑같네요? 저는 확실히 이런 힙한 느낌의 코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경 쓴 게 나은 것 같아요? 벗은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쓴 거요. 안경이 키포인트네. 키포인트. 오, 6점. 저는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약간 힙한 느낌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힙한 느낌이 더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코디만 봤을 때는 그 핑크 셔츠가 더 제 스타일이었다. 또 남자는 핑크죠? 맞아요. 봄이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25살 이정환이라고 하고요. 9년 차 제빵사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린 거랑은 좀 아예 다르게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요. 예전에는 트위드 자켓 하면은 여성분들이 자주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젠더 룩으로 해서 남성분들도 쉽게 입을 수 있다는 강조를 해봤고요. 안경을 통해서 청순함도 가져가고 아주 뜨더는 거로 스트릿 무드도 내면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베이글남 노린 건가요? 네. 포인트는 제가 제빵사인 것도 있어서 덥다고 팔을 걷었을 때 권한근 강조와 제빵사의 타투, 예, 흉터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빵사도 옷을 잘 입고 싶습니다.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쟁쟁해서 조금 자신감이 하락돼 있는데 노력해서 입은 거라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7점! 근데 떨어졌어요. 하늘색 앙고라 니트 입고 계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청순함을 어필하셨었는데 하늘색 앙고라를 계속 입으시는 게 아빠 같은 룩을 진짜 좋아해요.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 룩을 좋아하고 원래 연상한테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트위드 자켓 핏이나 카라 부분도 다정한 느낌이 나서 1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경을 벗으셔가지고 마지막에 많이 떨어졌네요? 전에 옷이 더 이미지랑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했고 찢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짠!
저도 일단 효정이랑 마찬가지로 찌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개바지도 안 좋아해요. 그래도 점수가 오른 이유는 트위드 자켓을 포인트로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줬습니다. 일단 정민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다양한 남자 패션을 봐서 재밌었고요. 확실히 자기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어울리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오늘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알고 있던 제 취향, 안경을 좋아한다는 건 한 번 더 알았고 무채색 좋아하네. 패션 전공이나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런 패션을 계속 경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자리 있는 사람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남자 옷을 잘 몰랐어가지고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구나. 저는 확실히 느낀 게 TPO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확실히 가디건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1등을 안 뽑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아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보자. 하나 둘 셋. 와 플러팅인가요? 그럼요.